안녕하세요. 노인미카인입니다. 오늘은 런지 하체 운동 같이 할 건데요. 하체 운동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줬어요. 그냥 앞으로 가는 런지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가서 내리고 내려가서. 이게 좀 높아졌다고 해서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운동해주시는데 조금 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회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, 조금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10회에서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우리 더유미 트레이너가 보여준 운동은 다리 운동. 그렇다면 뭐 다리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, 여러분.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꼭 제가 다리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웨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자,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같이 민소매를 입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이 팔의 뒷부분하고 여기 군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는 테이블 펀치라고는 로프로 하는 운동인데 이걸 로프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팔을 겨드랑이에 딱 붙이셔야 돼요. 그리고 어깨가 흔들리면 안 되고 여기서 정확히 팔꿈치를 접고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통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만 해주시면은 정말 고민거리 팔 뒷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